스트리머 원, 투, 쓰리, 포. 어? 몽실이 저 사람 라인 원챔 아니야? 어? 와 미쳤다. 이 사람한테 라인 배워보고 싶은데? 여기 조루님도 라인 못 참지 않나요? 아, 안돼 내가 질 것 같아. 아, 캐서디랑 메르시야. 안 왔으면 빠지. 맥키리 맥키리 맥키리. 어 겐지 노드신데? 겐지 와. 그래 그렇다 이게. 이건 다네. 아 깨달았어. 야 잠깐. 오. 나이스. 아 아 뭐야. 우리. 아이가 대시 볼 수 있나? 안아 볼 수 있나? 안아 이벤인데? 안아 이벤인데? 페이저 났고 여기 나이스. 야야 백도 당한다. 이거 망치는 거 같은데. 망치 써라! 안돼. 아 근데 진짜 저 사람이 아무리 라인을 잘한다고 해도 맵 영향을 타는 건 어쩔 수 없다. 야 뭐야 오 좋겠다. 아 근데 포인트 라인인데? 포인트 누구야? 어 나 궁 아 괜찮아 괜찮아. 지옥은 이것 전부터 시작이야. 왜냐 라인하르트는 2층으로 올 일이 없거든. 망치 온다 망치 온다 망치 온다. 아 터졌다. 뭐지 왜 밀리는 것이지? 뭐지? 메르시온 아니 나 뭔가 원리를 알 것 같아. 라인을 배제시켜서 그래. 화물에 신경을 안 써 그러다 보니까. 죽었다. 다시 올라올게. 아나 혼자긴 한데. 아 뭐야. 어 설린다. 아나 아니 방심과 오만 패배의 원인 같습니다. 방심과 오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보다 화물에 신경을 많이 못 썼어. 저 라인 어차피 때려봤자 못 잡으니까 그냥 딥라인이나 물자 했는데 막상 딥라인 무니까 메르시가 붙어가지고 못 잡고 라인은 그냥 우직하게 화물만 밀다가 어? 꽤 많이 왔네? 그러다 보니까 합류해가지고 또 화물 같이 밀다가 한타 터지고. 뭐지? 템 누르면 누가 이긴 팀인지 진 팀인지 알 수가 없네. 인정합니다. 몽실씨 그만하세요. 나이집에 나이집에 네 전화꺼로 화물에 윤곰 지었어 윤곰 지었어. 하나 둘셋 메르시 메르시 와 건블럭 온다. 와 진짜 나이집에 아나원? 아나원? 아나원 원 아닌데? 좋다. 아이씨! 먼저 가자. 가자 라인 보자 라인 보자 라인 보자. 나이스 나이스. 근데 저 라인 화물 애착 어떻게 보면은 팀이 아무것도 못하면은 결국엔 화살은 누구한테 온다? 라인하르트한테 온다. 겐지와 겐지꺼 하나만 피 나이스 하나 필 나이스 네. 메리클 보자 나이스 나이스. 아 몽실이 손 뗐어. 나이스 지지. 아니 탱커 스탯 차이 봐. 어? 아 근데 진짜 스탯을 떠나서 뭔가 라인 하는 게 달라. 이 사람 어떻게 하는지 내가 좀 기술 좀 훔쳐가야겠어. 암만 라인하르트를 이게 뭔가 잘한다고 해도 그 맵 한계가 있을 텐데. 그 뭐든지 모든 영웅은 다 야 뭐든지 하나만 잘하면 올라가요. 메르시 원챔도 괜찮고
우리가 프로게이머 할 것도 아니고 선수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좀 빨리 숙련도를 쌓아서 점수를 올려야 돼요. 그리고 그 높은 점수대에서 다른 거 하면서 실력을 올려면 돼. 여러분들 뭐 메타 맞춰서 뭐 자리 할 필요 없어요. 뭐 라인 뭐 해도 좋고. 어, 마인드가 다르구나. 그리고 주린 같은 경우는 일단 라인도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오래. 라인 존나 많이 했죠. 솔직히 막 제가 뭐 크게 알려줄 거 없거든요. 정말 이제 라인밖에 답이 없어가지고 오버워치 2에서도 라인밖에 못하는 분들을 위한 꿀팁. 일단은 라인을 잘하려면은 지금 최소 마스터 티어 이상부터는 무조건 라인 쓰려면 마이크 돼야 돼요. 그치, 브리핑 필수지. 무조건 라인 쓰려 잘하려면은 루슈 있을 때 마이크 돼야 되고, 망치질, 이거 망치질 피지컬 이거 존나 좋아야 되고, 이거 제가 오버워치 1에서 되게 많이 썼던 건데, 보릴라가 저 힐러로 뛰잖아요, 힐러 라인으로. 예. 그러면 그걸 돌지는 박아야 돼, 따라가서. 이것도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웬만해선 저는 봤거든요. 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다 말한 거는 웬만한 라인 유저 다 알고 있거든요. 라인 유저들이 지금 어려운 게 2층 맵이잖아요, 도라도 같은데. 예. 도라도 아까 제가 리플레이 봤거든요. 웬만해서 그냥 화물에 붙어있다가 그냥 오는 거 받아치고.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라인이 할 게 없어요, 2층에 가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라인 원챔 아니면 윈선한 게 낫거든요, 그렇게 할 바에는. 근데 우리는 라인 원챔이니까 일단은 라인 시킬게요, 사람들한테. 리플레이를 하루에 이제 1시간 동안 보면은 좀 머리가 좋아져요. 진짜. 혹시 그 머리가 좋아진다면은 윈선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라인하르트의 장점을 이용해서 중간을 세게 밀어주고. 스노 조합이 라인이 약간 케어 받기 좀 아쉬운 조합이긴 해요. 이슈가 없어가지고. 오. 아. 상대 힐러가 좀 가까이 있으면은 죽더라도 그냥 때리고 죽는 그런 운영법. 그냥 자리를 죽어도 안 주네. 어떻게든 그냥 자리를 유지하면서 밀어주는 스타일. 와, 이거 아깝다. 내가 확실히 말해줄 수 있는 거는 정면에서 다리를 밀어줘야 되는 맵 같은 경우는 라인이 진짜 나쁘지가 않아. 오히려 라인이 좋아, 다리 하나 윈스턴 같은 것보다. 아, 이거 아깝다. 오우, 깔끔해. 페어에서는 루시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나봐. 이거 봐. 루시우 있으니까 그냥 거리 금방 좁히니까 라인으로 다 패잖아. 아, 이렇게 해서 이긴 거구만. 자, 이 영상 보시고 라인 원챔 따라할 생각 꿈도 꾸지 마시고, 이분처럼 라인 잘할 거 아니면은 라인 윈스턴 자리야 골고루 하세요. 그래도 나는 라인 안 할 것 같아. 라인 너무 쓰레기야.